you to show me how to get to know someone like you, someone like you. I want you to know me, cause I know then you'll see. 슬람아 빠기. 남아사야 제이, 사야다리 꼬레야.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요즘 굉장히 바빠요. 왜냐하면 내일 스마랑을 가고요. 물론 지금 보실 때는 이미 스마랑을 갔다가 왔을 거예요. 왜냐, 미리 영상을 몇 개 더 만들었어요. 하루에 있었던 일을 두 개로 나눠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를 더 만들어 놔서 제가 스마랑에 있는 동안은 아마 스마랑 가기 전에 있었던 일들 브이로그가 올라갈 거예요. 야무기 싫어서 유뽕 아주머니에게 사롱을 가져달라고 했습니다. 드림아까씨. 이게 있으면 이제 야묵을 퇴치할 수 있어요. 야묵. 야묵 문제 없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스마랑을 여행 가기 때문에 그때 올리지 못할 수도 있어서 바빠서 여행하느라 그걸 대비해서 몇 개를 만들어 놨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수라바야 생일 공모전 영상도 방금 다 만들었어요. 아, 정말 피곤하네요. 지금은 인도마르 편의점에 과자를 사 먹으러 가고 있어요. 슬라마솔레, 슬라마솔레. 오늘 하루 종일 방에 있어서 좀 걷고 싶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저번에 인도네시아 처음 와서 처음으로 찍었던 영상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걸어서 편의점 가서 과자 샀던 그 경험인데 그때의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사야 스튜디 디사 버르바사 인도네시아 스튜디 스튜디 야 스튜디 오케이 드림아까시 오케이. 그러고 보니 제가 인도네시아 와서 아직 아이스크림을 한 번도 안 먹었더라고요. 정말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을 가니까 제가 1년 전에 처음 올린 동영상처럼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영상에도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아이스크림 사봤습니다. 이번에는 하얀색. 지금 외장 마이크를 안 달고 촬영 중인데 평소에 외장 마이크가 너무나 커서 걸리적거리더라고요, 촬영하는데. 그래서 유럽 여행 할 때도 외장 마이크를 사용 안 했었는데 어떻게 음질이 어느 정도로 좋은지 궁금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위에 소리가 굉장히 소음이 심한데 녹음이 잘 된다면 앞으로도 외장 마이크를 사용 안 하고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욱더 가볍게. 하이. 다비드가 있습니다. 다비드 인스타그램에 너랑 같이 다니는 그 사람 누구지? 다비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디아 다비드.